안녕하세요. 나여기는 서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바깥 날씨는 엄청 더운데 킵창 안에는 선풍기도 이제 가늘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문도 열어놓고 차광을 하니까 많이 덥진 않아요. 그래서 작업도 조금 하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왕꽃 선녀님 자리에 왔는데요. 이분은 길흉과 운명을 봐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 잠깐 놨다가 예쁜 아이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페냐예요. 좀 이름이 독특한데요. 페냐, 저는 처음 보는 아이 같아요. 약간 화상 자국이 여기 앞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분홍빛을 내면서 너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연꽃말이에요. 여기 라인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고, 연두연두 하면서 여기 통통한 게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많이 본 아이지만 그래도 자꾸 봐도 예쁘네요. 이 아이는 제시예요. 제시도 이렇게 예쁘네요. 연두연두 하면서 여기 꼭지점에 꼭꼭 점도 찍고 있고, 색감도 예쁘고. 이 아이는 마리아 색금이에요.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모주가 약간 흐트러지긴 했는데, 두 개, 세개 정도 뭐 자구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는 마릴린이에요. 마릴린도 이렇게 청이 많고 이렇게 소복하네요. 이분은 이제 길흉과 운명을 봐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바쁘신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정리도 하고 계신데 금방 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빛이 나네요.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니 왕꽃선녀 이렇게 간판처럼 이렇게 돼 있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이 아주 보세요. 꽃이 피었었나 봐요. 섭지화가 꽃이 피었다 졌나 봐요. 약간 오므리고 있는데 섭지화도 이렇게 크네요. 그거 좀 특이한 아이. 이 꽃을 이거 봤어야 되는데 꽃을 못 봤네요. 그리고 여기도 전인장 큰거 하나 이렇게 찔릴까봐 수트러플 동그란 데다 콕콕 찔러놨네요. 그리고 여기 삽목판에 아가들을 자구들을 많이 떼다가 이렇게 분리시켜 놨네요. 지금 소복소복 올라오고 있고 너무 예쁘게 정리 잘 해놓으셨네요. 아우 얘는 물을 주니까는 색감이 너무 더 선명해졌죠.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는 화상을 입었었대요. 그래서 지금 솜 같은 걸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화상 입으면 저렇게 해놓으면 또, 소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배워가네요. 이렇게. 난 처음에 거미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해놓았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하나의 팁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아유, 정리를 너무너무 예쁘게 해놓으셨죠. 화분,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같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줄을 지어 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청도 이렇게 나게끔, 다이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진열대를 이렇게 하나씩 또 선반을 해서 올려놓으니까 더 멋있네요. 여기도 보면 화분들이, 같은 화분끼리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으니까 정말 멋있네요. 그죠? 아우, 저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정리할 엄두도 안 나고, 잠깐 왔다 가니까, 이거 긴 시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계속 와서 그냥 하엽되고, 밑에 청소만 하고 가니까, 위에 정리를 다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걸 화분 두는 것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거 오랜 이제 다육생활을 하면서 화분을 들여다 놨다 해서 여기 손목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분도 들쿵들쿵 들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조심해서 하고 아니면 가서 그냥 이렇게 떼야시 들었다가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엽 정리 큰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목을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